아이, 정아 씨 눈에서 꿀 떨어진다. 괜찮네. 으앗, 집에 벌써 다 와버리다니. 정아 씨 이제 병원에 일하러 가야겠다. 아이, 고마워요. 나 때문에 반차까지 쓰고 그렇게. 뭐야, 당연하지. 우리 학세 씨가 상강빌라 컴백하는 건데 내가 당연히 발에다 줘야지. 저, 근데 우리 어젯밤에 회가 참 맛있었어요. 회가 맛있었어요. 회가 맛있었고 아니, 나 오늘 일출. 그러니까 일출. 바다는 일출. 아, 그리고 바다는 진짜. 강화도. 강화도는 역시 바다. 그죠? 바다고. 아. 어디 갔었는데요? 강화도에 급 번개 여행 갔다 왔는데요. 그러니까 어제 급 번개 여행 가서 같이 하룻밤 보내고 아침에 해 뜨는 것도 보고 온 거네요. 네, 일출 이렇게 올라오는데 태양. 완전. 어머, 뭐야? 어머, 언니! 이모님, 이모님, 천천히 가요! 너무 쪄요! 조심해, 조심! 임수영, 그냥 해 뜨는 거 이렇게 보고, 그리고 어젯밤에 그냥 손만 잡고 얘기만 하다 보니까 해가 뜰 시간이 돼서 그래서 본 거예요.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손만 잡고 얘기만 하다 보니까 해가 떴다니까요? 아, 임수영 이상하네? 아이고, 잘 왔어요, 삼촌. 아,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. 앞으로 어디 가지 마요. 임수영, 고마워요, 임수영.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, 임수영. 누님. 넌 어제도 병원에서 잔 거야? 응. 나 어제 야간 진료 했지.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. 야간 진료로 무슨. 내가 어제도 전화했었는데. 아, 언니 전화했었어? 그랬구나. 아니, 학세 씨한테 갔었어. 언니가 가보라고 주소도 줬잖아. 아이고, 넌 그럴 때 언니 말 참 잘 듣는다. 나는 언니 말 잘 듣지. 언니 말이 세상에서 제일 잘 듣지. 나는 강화도 놀러 갔다 왔다. 왜? 저기 누님, 죄송합니다.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.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. 제가 못난 생각했습니다. 저기 누님 용서해 주십시오. 그리고 누님, 저 정아 씨 남자 하고 싶습니다. 허락해 주십시오. 저기 절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누님. 아, 뭘 저걸까지 해요. 바닥 또 쳐가면 돼. 절은 안 해도 돼. 아니, 그래도. 허락 못해. 예? 언니는 왜 말이 달라? 나한테 주소는 왜 줬어, 언니? 월말 결손부터 그러면 허락할 거야. 저기, 누님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누님! 감사합니다! 아이고, 미워. 나의 전화네. 아이고, 정말. 아이고, 왜 들었다 놨다 해. 들었다 놨다 해. 괜찮은 프로젝트 같은데, 이거. 아니, 뭘 이렇게 열심히 해? 엄마. 몸은 좀 괜찮아? 네. 이제는 아프지 마. 응? 네. 이거 내가 추진 중인 건데? 그렇지 않아도 너랑 이거 의논하고 싶었던 거야. 저도 회의자를 보고 좀 괜찮은 것 같길래 찾아보고 있었어요. 괜찮아 보여? 야, 이거 긍정적인 반응 보인 사람 우리 딸이 처음인데?
아, 정말요? 어. 관심 있음 도와주면 좋지? 그래도 될까요? 저 이거 한번 연구해보고 싶어요. 그래 좀 내가 너무 고맙지. 우리 딸 많이 힘들지 요즘? 제일 못 봐서 견딜만 해요. 우리가 하루 종일 폰만 만져서 목이 안 좋다네요. 내년에 고3인데.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. 침대 추천 좀 해주세요. 아, 인강 들은 거라니까. 그리고 여기 내 스타일 아니라고. 안 사. 왜? 학생, 여기 누워봐요. 네? 오, 엄마. 완전 시원해. 엄마 한번 누워볼래? 그렇게 시원해? 누워봐. 진짜 시원해. 나도 누워볼까? 어서. 어머. 아. 누님, 저 왔어요. 아, 교수님 멋진 일이세요. 아, 저 저번에 바이 돌봐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요. 누님께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요.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? 아,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. 바위는요? 외할머니 댁 갔어요. 며칠 있다 올 거예요. 우리 바이 녀석이 성격이 너무 여려서 늘 걱정이었는데 누님이 따뜻하게 보살펴주셔서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. 바위 정말 착하고 이뻐요. 저도 바위랑 있다 보면 예전에 제이 키울 때가 생각나서 기분이 좋아져요. 아, 제이 따뜻한 마음이 누님을 똑 닮았네. 바위도 교수님 닮아서 명랑하고 착해요. 아유, 별 말씀을. 네, 아무튼 우리 바이 이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참, 저 우리 아파트 뒤에 그 산책로 가보셨어요? 아니요, 아직. 아니, 며칠 전에 제가 가봤는데 좋더라고요. 아직 겨울이라 뭐 나무도 앙상하고 좀 썰렁하긴 한데 그래도 뭐랄까 고요하고 분위기 있고 이 겨울새 날아와서 노래하는 소리도 참 듣기 좋더라고요. 한번 가봐야겠다. 나 산책 좋아하는데. 어, 정말요? 나도 산책 좋아하는데. 아, 저 그럼 언제 시간 되실 때 같이 산책 가요. 아, 네. 바위도 같이. 예, 예. 어, 바위도 좋아하겠네요. 참, 이렇게 누님같이 좋은 친구를 만나게 돼서 참 좋네요. 그럼. 이거 얼마 만에 느껴보는 심쿵. 아이씨, 맞아요. 그러니까요. 교수님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. 다음엔 제가 살게요. 아, 그럼 좋죠. 다음에 꼭 사주세요, 누님. 네. 들어가세요. 들어가시는 거 보고요. 네. 나는 거야. 아이씨.